그 마음속에 도저히 이 사람들을 보고 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. 또 뿐만 아니라 빌립이 본 것이 무엇이에요?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이.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적어도 지금으로 따지면 2-3만 불의 돈이 있어야 되는 돈도 한 푼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.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을 먹이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하다 했는데 자기들은 돈도 없다고 하는 것이. 그리고 빌립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?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살 것도 없어요. 또 뿐만 아니라 시간이 너무 늦어졌어. 그 시간에 이 저녁 때에 해가 뉘어 넘어가고 있는 이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. 전부 없는 것만 그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. 결과적으로 빌립은 자동적으로 마음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. 그래서 그는 마음이 완전히 부정적이 돼서 예수님 앞에 안 된다고 보고했던 것이에요. 성도님,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. 나만 바라보게 되면 할 수 없어요. 모든 것들이. 근데 안드레는 무엇을 바라봤어요? 있는 것을 바라봤어요. 똑같은 제자로서 똑같은 광야에 있는데 안드레가 본 것은 빌립 본 것과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. 무엇입니까? 같은 광야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봤는 것이에요.